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유튜버 브랜텔러 보 백이성 강사입니다. 녹두꽃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인기가 많이 높아서 시청률도 아마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석 씨의 연기도 좋고요. 원탑으로 내세웠던 그 한예리 씨의 연기도 아주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무슨 고현정 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특히 윤시윤 씨는 여기가 이렇게 살이 빠져가지고 아주 그 선한 역에서 이렇게 악한 역이 이렇게 나오는 거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윤시윤 씨가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윤시윤의 신분을 가지고 이 출세하겠다는 욕망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신분제 사회라는 것입니다. 신분제 사회는 본인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고 아무리 잘나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분제 사회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학이라는 게 1820년대부터 유행했던 천주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등한 세상입니다. 결국 대동 세상이라는 거거든요. 천주학에서 얘기하는 뭐 천국이라든지 평등사회라든지 예배당의 양반상놈 구별 없이 적자 서자 구별 없이 남녀 차별 없이 그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들어와서 같이 찬송가 부르고 노래 부른다고 하는 거, 그것도 혁명이었고, 그런 서학은 싫다, 외세가 싫다, 나는 동학이 좋다라고 해서 서학에 반대되는 동학의 개념을 들고 와서 개벽세상, 뭐 보국 안민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가장 약한 자가 분노할 때 역사를 바꾼다라고 하는 이 개벽세상이라는 게 정말 큽니다. 그러한 것이 주어지니까 바로 뭐라 그럴까, 동학이 꿈꾸는 이상사회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민중들이 자꾸 요구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누가 말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동학에 자꾸 전국적인 선풍이 일어나서 가입을 하게 되고, 주로 어떻게 돼요? 백성들, 아주 민초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오늘은 여러분 동학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 전봉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인터넷에서 제가 활동을 할 때요, 그 녹두라는 아이디를 썼었습니다. 녹두, N-O-C-K-D-O-O 라고 제가 이제 그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제가 녹두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만큼 저는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녹두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뭐 우리 밭에 앉지 말아도 되지만, 여러분 조수미 씨가 쓴 그 조수미 씨가 부른 엄청난 그 노래 새야 새야 파랑새야 여기에도 잘 나오죠. 전봉준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전창혁이라는 사람이 1891년인가에 그 전봉준 자기 엄마가 죽어요. 모친상을 당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상을 당하니까 전봉준이 몰락한 양반이거든. 그래서 부조금을 막 이렇게 조의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모아서 줘요. 조의금을 모아서 주는데 그 조의금에 뭐 800냥인가 거쳤대든가 600냥인가 거쳤대든가 이러는데, 이 조병갑이요, 그거를 딱 보고, 그렇죠, 고부군수 아닙니까? 조병갑이 그거를 딱 보고 이거 돈 되겠네? 그럼 내한테 가져와야지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금액을 딱 정해버려. 그 초상에 나서 부조가 들어온 줄 아니까 2,000냥을 내놔라. 이거 여러분 거의 뭐 조직폭력배지요. 야, 저쪽이, 저쪽 구역이 요즘 장사가 잘 되니까 돈 내놔, 이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럼 뭐 3,000냥을 번다며? 그러면 뭐 5,000냥 내놔, 만냥 내놔, 이거잖아요. 안 되면 막 두드려 패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창혁이 이래가지고 마을 대표가 돼가지고 이건 부당하다. 왜 2,000냥을 니한테 왜 내야 되냐? 그러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세수에 저항한다고, 세수에 저항한다고 전창혁을 두들겨 패가지고 맞아서 죽습니다. 전봉준 아버지가요. 아버지의 원수인 거죠. 조병가비가. 야, 이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이거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부모의 원수하고 한하늘을 이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봉준이 이제 이 세상, 이 망할 놈의 세상 내가 절단 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봉준의 혁명사상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바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기반이 돼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전봉준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엄청난 부조리, 내 아버지가 아무 죄도 없이 관아에서 맞아 죽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 그 조정석 씨가 맡았던 그 역할이 바로 그 이방의 하수인으로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방의 서자죠, 서자.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막 패고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지방 아전이라는 건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알아서 뜯어먹고 살아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잘못된 제도 아니에요? 지방관을 할 때 육방이 있습니다. 이방, 호방, 형방, 뭐 그다음에 공방, 뭐 예방 이렇게 다 있어요. 2호 뭐 예병, 형, 공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육조 판서가 있듯이 한 고을의 사또 밑에는 육방이 있습니다. 그게 아전이지요. 한번 되면 10년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지지도 못하고 한번 되면 월급도 없어서 알아서 뜯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착하게 살면은 너무너무 빈곤하게 사는 거고 못되게 살면 바로 극중에 나오는 박혁권 씨처럼 백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사진 뭐 이거 뭐 저작권에 문제가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자 조병갑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망경강에다가 그 전라북도 정읍시 그쪽에다가요. 여러분 저기 가보시면 전부 평지야, 평지. 거기에 울타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물 있잖아요, 물. 물을 갖다가 보를 세워버려요. 이 보를 세워버리는 게 얼마나 나쁘냐면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고 전라북도의 호남평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 논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거기다가 보를 딱 세워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보에 와서 물을 계속 길어 가야 되는데 그 한 번 기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받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탐관오리의 전형입니다. 여기가 농사가 잘 되고 전 농민이 농사에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돈을 다 뜯어가야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조병갑이라는 탐관오리, 가장 대표적인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데 밀란이 나지 않는다고요? 조선은 19세기에 정신 차리려면 멀었습니다. 1815년에 홍경래의 난이 평안도에서 일어나가지고 한번 된서리를 맞았죠. 1862년부터 1866년에 이르기까지 임술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전주에서 또 진주에서 어마어마한 밀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강동원 주연의 영화, 하정우 주연의 영화 군도라는 영화에 보면 이게 잘 나오거든요.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탐관오리들에게 당하고 있는지를.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1892년 전라북도 현재 정읍시 그리고 고창군 지역에서 이렇게 만석보라고 하는 보를 쌓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물질. 근데 하나 걸려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전봉준이 일어나게 됩니다. 1894년 1월, 음력 1월, 바로 그 추운 날 만석보를 부셔버리게 됩니다. 만석보를 혁파하는 것이죠. 조병갑은 도망갑니다. 거기에 지방 아전들이 절대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그 탐관오리 되는데 거기에 사태를 수습한답시고 내려갔던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이게 저 고창 선운사에 갔다가 머리에 총 탁 맞아가지고 이 가시 이렇게 넘어가고 이쪽에 등에다가 안핵사가 딱 총을 맞아서 아주 곤죽이 되지요. 너무 농민군을 막 업신여기다가 말이죠. 야, 이거 드라마 리뷰하려다 보니까 어느덧 10분이 돼버렸네요. 여러분, 드라마 리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막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썩들썩 흥이 납니다. 한편으로 끝내지 못하겠네요. 이미 드라마가 거의 한 16회까지 갔거든요. 그럼 저번에 역사적 배경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번 주 안에 한 4편 찍어가지고 뭐 5편 찍을 수도 있고 예예 다음 주 금요일에 또 하는데 계속해서 드라마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녹두꽃 리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